소방서에서 일하는 동생 이야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네요. 의무소방으로 소방서에서 복무하고 있는 제 동생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군 생활을 의무소방으로도 할 수 있나 봐요. 때는 바야흐로 2015년 겨울 소방서로 다급한 전화가 오늘 전화 왔습니다. 따르르릉 여보세요? 여보세요? 우리 영감이 쓰러졌어요. 이게 몸에 뭔 일이래 이게. 정신을 못 차리네. 여기 좀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다급하게 소방관들이 출동하여서 집에 도착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정신도 말짱하셨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래도 쓰러지셨다니까 우선 들 것으로 할아버지를 옮기려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저기 영종사진 챙겨가야 할까요? 아유 웃음 안 되는데 아유 예. 아이고 뭐야 이게. 제 동생은 소방서에서 근무하면서 영종사진부터 챙기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아니 이거 영종사진을 챙겨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할머니 그러실 정도는 아닌 것. 아니에요 영종사진을 챙겨야겠네. 아니 영종사진이 어디 있지? 그리고 막 찾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거 나 죽고 내일 아침에 챙겨도 돼. 그런가? 그럼 영감 죽고 내일 챙겨야겠네. 여기까지도 당황스러웠는데 할아버지 다음 말씀이 더 가관이었대요. 꼭 장례식장이 딸린 병원으로 가줘. 장례식장 딸린 대로 가야 두 번 왔다 갔다 안 해. 어 그래요. 장례식장 딸린 대로 갈게요. 영장사진 어디다 놨더라? 그렇게 할아버지는 구급차에 실려갔지만 멀쩡히 회복하시고 바로 다음 날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 이 제목이 묘하네요. 로봇 청소기 뜻밖의 여정. 로봇 청소기가 어디인가 잘못 갔나 보네요. 제가 볼 때 예전부터 로봇 청소기를 구입하고 싶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 너무 가격이 비싸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했는데 아직도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온 중고를 구입했어요. 요즘 로봇 청소기처럼 똑똑한 건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닦는데 또 닦을 때 또 닦고 뭐 하더라고요. 그래도 만족하고 대청소를 할 때 로봇 청소기를 돌렸는데 열어놓은 현관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갔다. 로봇 청소기 집 나갔어. 제목이 로봇 청소기의 뜻밖의 여정. 열어놓으면 안 돼. 그랬잖아. 딴 데로 간다고. 어디로 가나? 친구 내려가나? 엘리베이터 탔나? 현관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때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내렸는지 복도에는 없더라고요. 너무 웃기고 놀라서 얼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잃어버린 강아지는 찾아봤지만 로봇 청소기 찾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찾을 수도 없어서 여기저기 헤맸어요. 저기 혹시 은혜색 청소기 보셨어요? 청소기요? 네 로봇 청소기인데 집에서 나간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여러 사람을 붙들고 이야기하다가 관리실이 생각나서 혹시 이만한 청소기 못 보셨죠? 집을 나가세요. 아이고 그거 자동차에 부딪히면 사고 날 텐데 방송해야겠네. 방송해 하시면서 방송을 하셨어요. 저기 주민 여러분 혹시 그 아파트 주변에서 회색 로봇 청소기를 보신 분은 관리실로 연락을 바라오며 자동차가 그 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로봇 청소기가 집을 나갔대요. 로봇 청소기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발견됐는데 저희 집하고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우와. 다시는 문 열어놓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와, 아니 계단이 없는 데인가 보다. 엘리베이터 타고 간 모양이에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계속. 친구의 얘기를 듣고 사연이 재밌어서 남깁니다. 용산에 위치한 카투사 부대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느 날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말 외박 때 고기 같이 먹자고 동료들하고 후배들한테 졸랐는데 다들 데이트를 하거나 집에 가야 한다면서 떠나버렸죠. 남겨진 이 친구는 너무나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아, 누구 갈 사람 없나? 에이, 그냥 혼자 가서 먹을까? 아니야. 누가 고깃집에서 혼자 고기를 구워 먹어? 이 친구의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은 부대 바로 앞에 있는 고깃집을 당당하게 혼자 들어서게 됩니다. 오. 원 없이 고기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신 있게 주문을 해요. 사장님, 여기 고기 3인분 주세요. 혼자 먹는 게 눈치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맛은 정말 꿀맛이었죠. 좋아하시는 분이 이거 혼자 먹는 게 그렇죠. 제일 맛있죠. 네. 대충 2인분 정도를 먹은 걸까요?
이제는 너무 배가 불러서 도저히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고기를 남기자니 너무 많이 남았기에 이 친구는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예, 저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고기 좀 싸주세요. 안 그래도 친구가 처음 혼자 들어올 때부터 특이한 놈일세, 혼자 고기를 먹으러 오다니 라는 눈초리로 바라봤는데 그때보다 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고기 드문 광경이죠. 예, 뭔가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이었죠. 아, 왜 멀뚱히 쳐다만 보시지? 아, 사장님 저 고기 좀 싸주세요. 사장님은 5초 정도 짧지만 길게 느껴지는 시간 동안 고민을 하시더니 친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친구 옆에 앉아서 상추 쌈에 고기를 싸서 친구 입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아 하세요. 아 하세요. 혼자 와 있어서 계속 이상하게 보다가 에이씨 한번 싸주자 그냥. 고기 좀 싸주세요. 아 하세요. 그제 아예 마늘 넣어요 안 넣어요. 그제서야 친구는 왜 사장님이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본인을 쳐다봤는지 알게 됐어요. 결국 사장님이 건네주신 고기도 잘 받아 먹고 친구도 사장님께 고기를 몇 점 싸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포장해서 나왔다고 하네요. 아, 훈훈하네. 야,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한 사연입니다. 예. 원래 이 남은 음식 싸가는 건 좋은 문화니까. 좋은 문화죠. 예. 고기 좀 싸주세요. 아, 하세요. 그렇죠. 이 투고를 해가는 건 좋은 문화. 남기는 것보다는 싸서 가져가 먹는 게. 때는 대략 7년 전쯤 가을.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겪었던 일. 베트남 시내를 관광버스로 이동하던 중 많은 인파 속에 한 잠옷 입은 남자를 발견. 에? 많은 인파 속에 잠옷 입은 남자를 보게 됐대요. 물론 대낮에 말입니다. 그 사람을 같이 본 가이드님께서 자 여러분 베트남에선 그 대학생도 교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평상시도 입고 다녀요. 이유는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자랑삼아 입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저기 저 잠옷 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옷을 입는다는 거 또한 그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저렇게 난 잠옷 입는 사람이야 과시하는 식으로 낮에도 입고 다닙니다. 야 이게 그래? 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옛 생각이 난다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가이드님이 3년 전 베트남에 처음 와서 사귄 베트남 친구가 언젠가 한국에 다녀올 때 한국 잠옷을 좀 사달라고 했었대요. 꼭 좀 부탁한다고 흔쾌히 수락하고 이후에 한국에 왔는데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래요. 한국 잠옷이 뭐지? 혹시나 해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너 그것도 몰라? 어떻게 한국 사람은 한국 잠옷을 모르냐? 핀잔을 주면 뭐라 하더래요. 암만 생각해도 한국 잠옷이라는 게 뭔지 몰라서 물어보니 한국 글씨가 쓰여있는 잠옷이라고 하더군요. 베트남에서는 의미도 모르게 분명한 한글이 쓰여진 옷을 입고 다니는 현지인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부탁을 받은 거라 한국 잠옷을 찾기 위해 동대문 시장을 한참 돌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잠옷이면 잠옷이지 살면서 한글이 써져 있는 잠옷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가이드님은 다시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찾겠다고 그런 잠옷이 어딨냐고 모르겠다고 하신 거죠. 하지만 베트남 친구는 아, 내 옆집 친구 있는데 한국에서 왜 못 가냐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답답했던 가이드님은 그럼 사진을 찍어서 내 메일로 보내줘라고 하시곤 그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웃다 쓰러졌대요. 그 사진의 잠옷엔 분명히 무수히 많은 한글들이 정확히 쓰여 있었답니다. 성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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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복이야. 병원복, 환자복, 병원복을 병원복, 병원복. 엄청 써있죠 한글이. 병원복을 한복으로 생각하구나. 7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7만 원입니다. 추천스러운 한 건입니다. 아는 오빠에게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들은 혀를 동그랗게 마는 게 잘 됐는데 자기만 안 되더래요. 그렇죠. 그런 거 있죠. 그죠? 집에 와서도 친구 식구들은 다 잘 말리는데 그 오빠만 혀가 안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혀 밑에 일자로 붙어있는 설소대가 너무 길어서 혀 자체가 아예 안 들리는 거였어요. 다행히 발음이 짧거나 한 건 없었지만 쭉 내밀어지지 않는 혀의 불편함을 느껴서 수술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떨리는 마음으로 의사선생님 앞에 앉았죠. 선생님은 과묵하셨대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신 선생님께서 엄마와 오빠는 혀에 대해 설명을 했대요. 이윽고 입을 여신 의사선생님. 아, 따지야 그냥 사다 뭐가 불편하다고 그걸. 그냥 사다 엄마 그걸 뭐가 불편하다고 그걸 하려고 나.
의사 선생님은 그냥 사셨던 거예요. 하지만은 오빠는 더더욱 수술을 원했어요. 혀를 자유자재로 내밀게 되었습니다. 황가영 씨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 담배를 엄청 피웁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배를 많이 피긴 했지만 참 호탕하고 재미난 말이 많은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 알고 보니 성대결절로 수술을 해서 집에서 유황 중이더군요.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벨이 울려서 보니 친구였습니다. 목소리도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나 싶어서 받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친구니? 친구니? 한참 대답이 없더니 수화기를 톡 한번 치는 소리가 나더군요. 그렇습니다. 집에서 유황을 하던 친구는 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모스부어로 전화를 건 거였어요. 그래, 그럼 예스면 한 번, 노면 두 번, 두 대 알았지? 수술은 잘 됐어? 심심하지? 심심해서 전화했지? 사실 이런 대화는 한계가 있다 보니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난감하더군요. 그래서 친구가 사랑에 마지 않는 것을 묻기로 했죠. 야, 근데 수술하면 담배 못 피워서 어떡하냐? 그런데 오, 너 담배 피웠어? 야, 담배 피우면 어떻게 수술까지 해놓고 몇 개나 폈는데? 아, 나 이 친구 수술하고 무수한 담배를 펴줬겠던 거예요. 그래도 지금 무사히 완쾌해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담배 피우면 어떻게 수술까지 해놓고 몇 개 폈어? 대단한 친구네요. 혼자 사는 선배 얘기입니다. 평소 자취방 화장실 손잡이 때문에 문이 잘 안 닫혀서 주말에 손잡이를 고치기로 했어요. 화장실이 안 닫히는구나. 일단 빼서 이것저것 살펴본 뒤 맥가이버처럼 착착착착 이상 있는 부분을 고친 다음 제대로 고쳐졌나 확인해보려고 문을 닫았는데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굳게 닫혔어요. 오, 역시! 뿌듯하며 화장실을 나가려는데 헐, 손잡이 잠금 장치를 밖으로 해놓고 달아놓은 거예요. 화장실에 갇힌 거죠. 아무도 없는 집, 휴대폰은 방에 있고 화장실 작은 창을 열고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선배는 변기에 앉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내다봤죠. 2층밖에 안 되는데 그냥 뛰어내려도 되겠는걸? 대도 않는 생각으로 도화지만한 작은 창문을 떼고 일단 머리를 내밀고 다리 한짝 팔 한짝을 창밖으로 내놓았어요. 내놓고 보니 안에서 봤던 거와 다르게 2층은 무지하게 높았고 겁이 난 선배는 반 이상 내놓은 몸을 다시 집어넣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창에 몸에 끼어버린 거예요. 통화지처럼 몸이 낀 채로 선배는 또 생각했어요. 이 와중에 뭘 자꾸 생각을 해. 빼는 건 어려워도 밀어내는 건 쉬울 거야. 그래, 그냥 뛰어내리자. 일단 몸을 밀어 창 밖으로 나간 선배는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발부터 아래로 떨어졌어요. 아! 아! 모든 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발부터 일직선으로 그대로 떨어진 선배는 온몸의 무게가 발끝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대로 주저앉아버렸죠. 일어설 수조차 없던 선배는 행여 같은 빌라 이웃이 보면 창피할까봐 인어공주처럼 다리를 옆으로 하고 열심히 파닥거리며 엉덩이와 팔의 힘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자리를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곧 팔의 힘이 빠졌고 잠시 쉬려고 인어공주 자세로 고개를 떨구고 쉬고 있는데 아이고 젊은 사람이 이거 어떻게 돼? 어느새 할머님 한 분이다가 선배를 보시곤 100원짜리 동전을 몇 개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할머니, 제가요, 그게 아니라요. 내가 가진 게 그게 다요. 늙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젊은 사람이 이게 뭐여? 이래갖고 열심히 살아, 총각.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할머님을 뒤로 하고 선배는 눈앞에 떨어진 100원짜리를 몇 개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눈물에 100원짜리를 손에 움켜쥔 채 선배는 울부짖었습니다. 혼자 사는 놈이 화장실 문이 안 닫히면 그냥 열고 싸면 되지. 그걸 내가 뭐하러 고친다고. 그냥 싸면 될걸. 누가 본다고. 그냥 싸면 되지. 에이. 결국 선배는 지나가는 행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후송됐고 발꿈치 골절로 한동안 병실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조학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회수 68건에 추천수 2건. 오후쯤에 점심을 먹고 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조학수 고객님 맞으십니까? 예, 네, 맞는데요.
예상대로 텔레마케터였습니다. 제가 맞는 걸 확인하자마자 매뉴얼에 맞춰 자기 할 말만 쭉쭉쭉 지 맘대로 들리지도 않게 퍼붓고는 다짜고짜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객님, 연식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장난기가 발동되어 장난을 좀 쳤죠. 저 81년식인데요. 아, 그러자 그녀는 긴장이 풀렸는지 키득거리며 그러더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탄생년도 말고 차량 연식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괜히 친근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말을 좀 더 걸어봤죠. 아, 저기 죄송한데 앞에 설명이 잘 안 들렸거든요. 어디서 연락하셨다 그랬죠? 그러자 그녀, 아까보단 살짝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네, 저는 땡땡 자동차 보험에서 뚜뚜 자기가 트림 해놓고 자기가 민망했는지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 괜찮았는데요. 살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분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걸 올려봅니다. 네, 유경진 시사인입니다. 저희 애들 아빠가 무거운 걸 많이 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된장 고추장 도매업을 한대요. 탈장이 생겨서. 네? 탈장이 생겨서 부산의 비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 자리가 겨우 나서 6인실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앞자리에 진짜 특이한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키가 190 정도에 제일 큰 환자복을 입어도 겨우 7부 정도 오는 상태였고, 얼굴은 약간 각진 네모 얼굴에 거기다 동료 싸움을 말리다 턱뼈가 부러져 입을 철망 같은 걸로 얼거라서 얼핏 보면 프랑켄슈타인 연상케 하는, 아무튼 첫인상이 좀 괴이했어요. 옛날 대가댁의 삼돌이를 연상케 한다 해서 남편이랑 저랑은 삼돌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돌씨 어찌나 오지랖이 넓으신지 약 가지고 오면 일일이 갖다주고 물 떠다주고 철망으로 얼거놓은 입으로 말도 제대로 안 되면서 오른 간호사들 일일이 프로필을 퍼주고, 저희 아저씨는 과잉친절에 난감해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저녁 인턴이 병실 입구에서 아무개씨 하고 다른 환자 이름을 불렀죠. 마침 삼돌씨가 옆자리에 환자였습니다. 그러자 우리 오지랖 넓은 삼돌씨 여기 옆자리요 하는 말을 여기 옆자리요 하는 말을 철망 입으로 하면서 손을 들었죠. 그러자 인턴이 그럼 이리 오세요 했고, 우리 삼돌씨는 무엇 주려나 보다 하고 쫄래쫄래 따라 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삼돌씨는 넋이 나가 들어왔습니다. 옆자리 환자는 남성 수술 환자였고, 수술 전날 인턴은 그 환자의 수술 준비를 위해 면도를 하러 왔던 겁니다. 엉겹결에 면도를 당한 삼겹씨 갑자기 아차 싶어서 면도가 끝난 후에 물었죠. 그래요. 폭수부한다. 여기는 왜 해요? 그러자 인턴은 아무개씨 아니에요? 손 들었잖아요. 오지랖 넓던 삼돌씨 그 후에 한동안 대인기 비증이 생겼습니다. 엉겹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털을 밀어버린 거죠. 아, 턱수는데 여기 왜 털며? 아, 미치겠다. 저는 사람이 많은 강남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야, 대답 없이 첫 문장부터 열어요. 저는 사람이 많은 강남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첫 문장이에요. 진이 빠른데요. 학원 수업이 늦어서였죠. 정말 한숨도 안 쉬고 막 뛰고 있었는데 순간 제 발로 무언가를 뻥 찼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노숙자 아저씨의 동전 바구니였습니다. 노숙자 아저씨 옆에는 어린 꼬마 아이도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안에 들어있던 동전들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너무 세게 차서 어디 여기저기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막 주우려고 했습니다. 막 주우려고 했어요. 근데 아저씨께서 이 아줌마가 내 돈 어떻게 할 거야? 당신이 돈 가지고 갈지 모르니까 동전은 내가 줄 테니까 아줌마는 얘 좀 보고 있어 하더니 동전을 막 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애가 멀뚱히 저를 쳐다보길래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근데 저쪽으로 동전 주우러 간다는 아저씨가 오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날따라 강남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어디로 갈 수도 없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인 제 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제 앞에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마구 났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동전을 던져주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어떤 남자분이 제 손에 5,000원짜리를 쥐어주시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습니다. 그 아저씨는 제 사정도 모른 채 앞으로 잘 될 거라며 진심으로 달래줬습니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5,000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두 시간쯤 지나서야 노숙자 아저씨가 술에 취한 채 돌아와서 저는 화가 너무 많이 났지만 술 취한 아저씨라 너무 무서워서 가려고 할 때 야, 두 시간 앉아있었어? 가려고 하는데 아빠 저 아줌마 5천원 가져갔어 이러는 거였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5천원을 내놓으라고 5천원 내놔! 5천원 내놔! 저는 5천원을 집어던지고 울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야 정말 정말 거지 같은 하루다. 야 재밌다. 제목이 착하다 그래도 노숙자 착해. 돼서 네. 5천원 벌었답니다. 근데 결국 뺏겼네요 그것만요. 못 벌은 거죠. 네. 네. 뭐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네. 10만원이요. 그래 그래 10만원. 네, 10만원. 아우 간만에 10만원짜리가 하나 나왔네요. 저희 오빠가 택시 운전을 하면서 생긴 일이에요. 대구 시내에서 술 취한 여성 두 명이 택시에 탔대요. 그런데 둘 중 한 명이 먼저 내렸고 남아있던 여자는 S중학교 쪽으로 가달라고 했대요. 문제는 목적지로 가는 중에 택시 안에서 토를 완전하고 완전히 뻗어버렸다고 합니다. 손님! 손님! 여기 자리세요! 있나 보세요 저! 여자 손님이라 몸을 흔들어 깨우지도 못하고 오빠는 결국 경찰을 불렀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일어날 기미가 없어서 경찰이 손에 쥐고 있는 휴대폰으로 엄마라고 저장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있어? 예, 경찰입니다. 지금 따님이 많이 취하셨거든요. 깨워도 안 일어나고. 어머, 그래서 어머니께 이게 전화드렸습니다. 이런 미치게 아이고, 여가 그 경북 갱산인데요. 여기까지 좀 대달 줄 수 있는겨? 예? 죄송합니다. 갱산입니다. 갱산. 집까지 와달라는 말에 오빠는 결국 대구에서 경산까지 택시에 여자분을 태우고 한참 달려서 도착했어요. 새벽인데다 산골인지라 아주 어두웠어요. 차를 세우니까 어르신 두 분이 나와 계셨는데요.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술 취한 여자분을 뒷좌석에서 끌어내리며 등짝을 미친 듯이 떼셨죠. 쫙! 이 정신 나갈 것이라 그냥 아주 동네 처음에는 못살려 못살아 아주 그냥 쫙쫙! 술 억수로 퍼먹고 이 머리 지시가 이거 망할 것이라 그냥 쫙쫙쫙쫙! 육두문자를 쏟아내시며 등짝을 진짜 살벌하게 때리시더니 그렇게 얻어맞고도 눈도 못 뜨는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대요. 아버지는 택시비를 계산한 뒤 차가 후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후레쉬를 들고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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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아, 예, 예, 됐습니다! 를 외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집에서 급하게 뛰어나오시면서 여보! 우리 딸이 아닌데요! 이 밝은 데서 보니까 여보 우리 딸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아닌데. 대박. 밝은 형광등 아래서 본 딸은 생전 처음 본 여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은 먼저 내린 친구가 두고 내린 거였죠. 10년 전 일이에요. 저희 가족은 처음으로 스키장이라는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저는 몇 번 넘어지고 구르면 금세 익숙해질 거란 생각에 1시간 속성 코스의 레슨을 받았죠. 근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것만은 엄마는 레슨 받는 동안 포기하셨고 젊은 혈기의 저는 할 수 있어! 이걸 외치면서 넘어지려 할 때마다 본의 아니게 강사님의 머리채를 수십 번 잡았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머리를 놔주세요. 어머, 아우 죄송해요. 할 수 있다. 야! 그렇게 한 시간 속성 레슨을 마친 뒤 드디어 초보 코스로 향했어요. 보통 스케이트 할 때 좌우로 움직이면서 속도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타잖아요, 그죠? 하지만 초보인 저에게 능력밖에 일이었어요. 오직 저는 직진뿐이었죠. 아, 진짜 제일 직할강이 제일 위험한데. 심기일전하며 출발했지만 속도 조절 따위는 되지 않고. 오히려 가속도가 붙었어요. 더욱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죠. 아! 멈추지가 않아! 제발 비키세요! 스키에서 불을 뿜으며 정신없이 밑으로 계속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려가는데 멀리서 어떤 남자분이 다리를 크게 벌리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스키를 타다가 잠시 쉬고 있는 것 같았죠. 아이 부딪히면 어떡하지? 다칠 텐데? 하지만 저는 여전히 로켓처럼 무시무시한 속도로 내려가는 중이었고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마도 이게 리프트에서 그런 것 같다면서. 하늘이니까 위에서. 누우세요! 순간적으로 저는 반듯하게 누운 자세로 앞에 서 있던 남자분의 다리 사이를 그대로 통과했고. 와, 대박이다. 야, 묘기인데. 내려가면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대박.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이게 뭐지? 라고 묻는 듯한 그의 표정에 미안해요! 라고 말할 사이도 없이 누운 채로 그렇게 계속 쭉 내려갔죠. 누구신지 모르지만 그때 황당하셨죠? 웬 모르는 여자가 다리 사이로 막 내려가고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야, 눈이 마주쳤냐, 그 순간. 기술이네.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제 인생 첫 해외여행은 친구들과의 베트남 여행이었어요. 인터넷으로 꼭 가야 할 관광지들이나 유명한 먹거리들을 메모하고 베트남어 기본회화 핸드북을 사서 항상 손에 붙들고 다니며 베트남어를 연습해갔죠. 첫 해외여행이니만큼 모든 것이 신기하고 좋았어요. 지칠 정도로 알차게 관광하고 마지막 날 저는 꼭 가보고 싶었던 시장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은 쉬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혼자 로컬 시장에 갔어요. 근데 막상 혼자 돌아다니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그렇게 움츠러든 채로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였습니다. 하수도 위로 발로 밟는데 순간 발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 그대로 가슴까지 처박히며 다리가 꺾인 저는 고통의 절로 비명이 나왔습니다. 일단 얼른 몸을 하수구에서 빼내려 했지만 다리를 삔 건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주변의 현지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회화책에서 익힌 베트남어로 소리쳤습니다. 어! 어! 둔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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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덴이 도와주세요. 그래요. 둔덴! 어, 둔덴! 근데 이럴 수가. 현지인들은 구경만 할 뿐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는 거였어요. 저는 더욱 크게 제발 둔덴! 둔덴! 제발 둔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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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둔덴! 둔덴! 그러나 소름끼칠 정도로 차가운 현지인들은 저를 쳐다만 볼 뿐 저는 역시 외국인들은 삭막하구나 생각하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 명 한 명 손을 뻗어가며 둔덴! 아저씨 둔덴! 둔덴! 제발 둔덴! 플레저 둔덴 둔덴 거기 아줌마 둔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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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덴. 그러나 저와 눈을 정면으로 마주치고도 제가 아무리 손짓해도 그 누구에게도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현지인들은 동물원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둘러서서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드디어 어떤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름 아닌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인이세요? 한국인이세요? 예,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분 도움으로 저는 겨우 하수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빠져나와 주저앉은 저는 서러움에 못 받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베트남 사람들 너무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내가 둔덴 둔덴 했는데. 그러자 저를 도와준 천사 같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베트남어로 둔덴은 오지마예요. 오지마. 빠져갖고 오지마 오지마. 알고 보니 제가 대충 외워 엉터리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현지인들 눈엔 제가 미친 사람 같았겠죠. 오지마 제발 오지마 오지마 헬프미 오지마. 그것도 모르고 베트남 사람들은 너무하다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그들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오, 추천을 세 분이나 하셨어요. 어미나 칭찬하네. 90분이 뒤져보시고 세 분이 추천하셨습니다. 아, 30%네요. 네네. 저는 이제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컴플렉스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심한 곱슬머리라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갖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워낙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지요. 얼마 전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매직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아, 여자분이시군요. 네. 안내하는 자리로 가서 안경을 벗고 주머니는 어두웠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용실 언니가 제게 다가와서 머리 할 동안 잡지책 보고 계세요 하며 제게 잡지책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싸해지더니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빨리 사과하지 못해!
그러자 그러자 제 머리를 해주시던 여자분께서 어머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며 손을 계속 내저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렇게 파마를 말고 있는데 또 아까 그 여자분이 머리 씻겨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향한 채 더듬더듬거리며 앞에 언니를 따라가는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께서 또 지금 손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빨리 상하지 못해! 결국 저는 그날 머리를 다한 후에도 미용실 원장님과 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안경을 쓰지 못하고 미용실 밖에 나가는 길까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손님이요? 네, 네 손님이요. 아, 그래도 원장님 상당히 친절하시네요. 신철수 씨가 보내신 사연입니다. 예. 성면을 하러 가다가 급한 용변이 마려 차를 세우고 근처 상가로 들어갔어요. 근데 상가 화장실 문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른 건물을 찾아다니다가 옆 건물 공터 쪽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얼른 들어가서 볼일을 봤습니다. 근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근데 곧 나가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아, 곧 나간다고요.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아유 얼른 나가세요 이러는 겁니다. 저도 짜증이 나서 아 저기요 저도 금방 들어왔거든요. 몇 초도 되지 않았어요. 좀만 기다려달라고요. 그러자 그쪽에서 좋은 말로 할 때 빨랑 나와요. 얼른 나와요. 당장 나와요. 저도 화가 나서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나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댁 때문에 신경 써서 볼일 제대로 못 봤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누가 알 수를 여기가 어딘지 아는 거야 지금? 여기 이동식 화장실 설치 업체라고. 이거 고객한테 납품 나갈 거라고. 이동식 화장실 주문받은 거 새 거를 당신이 지금 접수 거 아니야. 어떡하실 거야 이거 당신. 주위를 둘러보니 정말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 업체였습니다. 어쩐지 들어가자마자 너무 깨끗하다 했는데 저는 아,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깨끗이 청소해 놓을게요. 이게 청소한다고 되냐? 원래 이런 거 한 번 쓰면 완전히 중고품 되는 거야. 책임져. 중고. 대박이다. 책임요.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러자 그쪽에서 나온 한마디. 어떡하긴 이걸 사야지. 그날 저 싹싹 빌고 청소 깨끗이 하고 잠기까지 도와주는 걸로 해서 대신 아, 다행히 사올 뻔해 했지만 사진 못했습니다. 야, 이거 사다가 어떡하나? 없죠. 사다가 네. 마당이라도 있으면 거기다 놓으면 되는데 손님용으로 한강 둔치에 그냥 갖다 놔야겠네. 손님용으로 둔치에 집에 손님 오시면 아 자기 이제 그 기증자 이름 딱 쓰고 네. 어? 야. 야 재밌다 이거. 개인 병원에서 생긴 일 절대 종합병원이 아닙니다. 개인 병원. 개인 병원. 익명을 요구했습니다. 찬우 형님이 읽어주세요. 읽고 있어요. 저도 11사단 나왔거든요. 11사단 홍천. 참고로 저는 군생활 이후 발톱 무좀 때문에 계속 두꺼운 발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무좀이랑 친구처럼 지내다가 최근에 발톱 위에 바르는 좋은 약이 많이 나왔다길래 치료하기로 결심을 했죠. 하지만 뭔가 창피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처방전을 받기 위해 동네에 있는 아주 허름하고 오래된 작은 개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니 실내가 온통 80년대식 나무로 된 인테리어 기억하시나요? 카운터에서 앉아있는 간호사분은 연세가 지긋해 보였고 컴퓨터가 없었어요. 벽 쪽에는 오래돼서 노랗게 변한 서류들이 빼곡히 쌓여있고요. 야 이게 아직도 서울에 이런 와 이런 데가 있나? 잘 찾았구만. 종이에 개인 신상을 적고 대략으로 다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옥상에서 팔 쓰는 데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발톱 무좀 때문에요. 처방전 좀 받아서 약 좀 바르려고요. 선생님은 약 5초 정도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이 병원에서 40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예?
자, 내가 할 말이 많아요. 낡고 허름해서 지금은 환자가 많이 오질 않아요. 빨리 처방전을 받아 나가고 싶은데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환자가 와서 반가웠는지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침으로 꽈리 고추를 먹었는데 참 매웠어요. 아, 그러시세요? 집사람이 멸치볶음을 한 냄비를 해놓고 이 옆에 애들끼리 여행을 갔어요. 두 번째 결혼인데 내가 왜 했을까요? 결혼을요. 망했어요. 슬슬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기 선생님 뒤에 환자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제 처방전에 좀 주시면 어떨까요? 걱정 말아요. 하루에 한 명도 안 올 때가 많아요. 천천히 대화합시다. 그리고 저의 직업, 사는 것, 요즘 사회적 이슈까지 다 향해 줄일 거셨고 또 10분 정도가 지나갔어요. 이대로 못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저희 발톱무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며 조금 강하게 선생님의 말을 끊었어요. 그러자 아, 무좀 그거 안 돼요. 소용없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의 양말을 벗었어요. 헐, 선생님의 발톱도 합판처럼 두꺼웠어요. 나도 40년 넘게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파는 약 그거 발라봐야 소용이 없어요. 포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합시다. 뭐 이딴 병원이 다 있나. 영원히 못 나가는 건 아닌가. 정말 가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선생님은 몇 번 더 저를 붙잡으셨고 할 수 없이 조금 더 들어드린 뒤에야 진료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하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따라 나오시면서 돈 받지 마요. 이 환자 받지 마.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아우, 피로가 다 풀렸네. 저는 황급히 병원을 빠져나온 뒤 다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의 동생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아, 여자 목소리로 해달라고. 제 친구의 동생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얼마 전에 모 병원으로 실습을 나갔대요. 그리고 수술 참관하게 됐는데 수술받고 있는 환자는 건장한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의료진은 평소처럼 수술을 끝내고 전신마취를 했던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했고 간호사들이 깨우기 위해 몸을 가볍게 툭툭 치는데도 일어나질 않아서 당황하고 있을 때 환자의 이상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전신마취는 풀릴 때쯤 정신없이 아무 얘기나 막 하거나 약간 몸이 꿈틀거린다고 하던데 이 환자는 이상했습니다. 발목 부분이 경련 오듯이 펴지면서 발목이 펴지면서 이렇게 됐던 얘기인가요? 이렇게. 다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이렇게. 일자 모양이 이렇게 된 거 만들어지고 그 상태로 발가락을 심하게 꿈틀거린 거였어요. 간호사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얘 빨리 좀 찾아봐. 네 선생님. 어떤 사례로도 기록되지 않은 부작용을 본 의사는 당황했고 간호사들도 당황하며 동문서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어리둥절하면서도 무서워하고 있었고 그때 환자 진료카드를 보러 갔던 간호사가 헐레벌떡 뛰어오면서 소리쳤죠. 선생님! 이 환자 발레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포인인가? 뭐 그걸 한 거네, 그죠? 예. 발을 일자로 만드는 건 본능적으로 토슈즈를 신고 서 있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발가락들을 열심히 움직인 건 그 상태로 걷기 위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가락으로 이렇게 걸어가니까 배구암 스파이크 때리나 그 상태로 걷기 위한 것이었던 겁니다. 의료진은 그렇게 발레리노의 수술을 무사히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에러